약간 심정이 네. 원한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김보성, 조영구 씨 반갑습니다. 조영구 씨, 두 분이 이게 원래 친했다가 왜 뭐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좀 날려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기 전화가 왔어요. 연구하는데 힘들지 이러면서 의리로 주식 정보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의리로 무조건 사래요. 의리로 샀어요. 근데 주식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형 주식이 떨어집니다. 연구야 의리로 더 사. 의리로 더 샀어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어떡해요.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엄마야. 러시아 촬영한 건 모르고 그래서 저는 야 이런 형이 어디 있나 싶어서 저는 정말 그때 이 형한테 많이 서운했었고 난 이 형하고 다시는 내가 안 보리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 형 때문에 날린 돈은 1억 2천 정도 날렸어요. 근데 나는 안 미워요. 근데 그거를 뭐 십몇 억 날렸다고 또 어디서 얘기한 거야? 내가 또 형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형. 그때 얘기했잖아 십몇 억 날렸다고. 기사가 그렇게 난 거지 형. 그걸 또 그런 의심을 하고. 그건 다른 사람 때문에 날린 거 아니야? 아니죠. 두 분이 친하긴 한데 굉장히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인데. 근데 저는 이 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동생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니까. 동생을 사랑하니까 김보성 씨 1억 2천 해주면 되잖아요. 1억 2천. 행색을 봐서 없을 것 같은데. 1억 2천 근데 원래 아니 1200원도 없을 것 같은데 5천 안 해서 5천? 아 1억 2천 이제 다 해서 세 번 다 해서 이렇게 답답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시면 돼요.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까요? 예. 와우. 아. 조용 씨부터 하나 가볼게요. 네, 뭐 감정도 없다고 하고 네. 하니까요. 조용 씨한테 가볍게 가겠습니다. 네. 나는 김보성이 여전히 무섭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그러면은 빨간불이 울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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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좀 무서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자, 본격적으로 두 분 질문 들어갑니다. 자, 조용구 씨한테 먼저 네.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보성 씨 때문에 날린 1억 2천이 전혀 아깝지 않다. 네. 에이, 아깝지. 에이, 아깝잖아요. 사람들이 울리면 진짜 아깝지 않은 거예요. 1억 2천이 아깝다고 말이 됩니까? 자, 김보성 씨. 조영구 씨 1억 2천은 나 때문에 잃은 게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 잘못이다. 잘못은 있지. 우와. 우리. 조영구 씨. 네. 김보성 씨한테 연락이 안 될 당시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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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여기서 아니요? 빨간 불이 울리면 고소하고 싶었다는 거죠. 어떡해. 제가 신고하고 싶었네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어. 네.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김보성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요.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 네. 도움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 또 빨간 불이 울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아, 거짓으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조영구 씨가 봤을 때 김보성 씨가 너무 이제 의리 뭐 이런 걸 많이 외쳐서 피해를 좀 보는 것 같습니까? 이 형은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볼 땐 멋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 의리가 이 형한테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요즘에. 왜냐면 본인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그 동생을 언제든 지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이 10년째 지금 영화 출연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번에 저기 효도랑 찍은 영화 이외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못한 게 10년 전에 잘 나갈 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어떤 제작자가 이 동생을 막대하니까 이 형이 그걸 못 보고 너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고 엎어버렸어요. 어머. 그때 그 제작자한테 찍히면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10년째 지금 영화 출연을 못하고 투자자한테 진짜 지금 옆에서 그 소문 다 나가지고 투자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예. 본인 나서지 않을 자리도 내가 내 동생이다 싶으면은 가가지고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너무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의리, 진짜. 실속을 못 챙기는 거죠. 두 분이 근데 사실 귀가 좀 얇죠? 네. 귀도 얇고 되게 마음도 약해서 사기도 잘 당하고 예, 예. 조영구 씨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네. 누구의 부인이 더 아까운 것 같아요? 사실 보성이 형수 너무 진짜 아까워요. 왜요? 왜냐면 이 형은
가족보다는 가정보다는 밖에 아하. 형 동생이 우선이에요. 독립운동가. 김보성 씨보다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서 낫다. 저는 그래도 참 잘해요. 근데 저는 한 3일 전에 조용구 씨 부인 뵀거든요. 예. 조용구 씨가 한참 살을 뺐다면서요. 예예. 예. 그다음부터는 삶이 삶이 아니라 그러던데요. 그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조용구 씨? 예? 요즘 행복합니다. 잘 살고 있고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을 안 하기 시작했더니 행복해지더라고. 오, 그래요? 근데 가슴은 답답하고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친하신 건 맞죠? 친해요. 술자리도 자주 하시고? 그럼요, 친해요. 이게 왜냐면 술 잡으시면 김보성 씨가 이렇게 애정 표현 많이 하신다면서. 이 형은 이쁜 동생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이 그런, 많아져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래. 나는 무서워. 아니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48이 무섭다니까. 제 47이고 48이면 같이 뭐 보통 맘 먹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신경 쓰이고 무섭대 이 사람이. 되게 귀여워하시나 봐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네. 오늘 권투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셨네요. 진짜 아, 주목들이 많아요. 지금 한 네 분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김보성 씨는 복싱 몇 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였다가 아니 그 복싱 몇 년? 중2 때부터 했어요. 중2? 사유리 씨가 자꾸 옆에서요. 너무 귀엽죠? 저분 개그맨이시냐고. 뒤에 같이 개그맨이요? 애컷이라고 배우시라고. 아, 귀엽다고? 재민수 씨랑 닮았어요. 재민수 씨랑 절친이에요. 이태원에 있는 그 이태원이요? 가짜 재민수 씨 같아요. 가짜 재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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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선수 복싱 지도를 김영호 씨가 했다고요? 진짜? 아, 네. 반은 아니고요. 이제 자문이랑 코치 이제 해주고. 저는 또 동현이가 다음 상대 시합하는 사람 이제 이틀 정도 보고 이제 분석하고 또 알려줍니다. 그 도움이 돼요?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코칭하시는 이런 능력이 얼마나 보통 코치분들 이상의 실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김보성 씨, 김보성 씨 이렇게 코칭해주는 네. 파이터 없습니까? 전 세계 챔피언들 다 친합니다. 아니 그 안 친한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아, 난 보성이 형 도움을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말라온 김에 그러면 주먹 우리 한번 격파 한번 해볼까요? 격파요? 예, 주먹 얼마나 세신지. 예, 예. 괜찮으실까요? 우리 김동현 선수하고 김영호 씨 하기 전에 저기 죽으면 안 돼요? 예. 도저히 그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이게 몸에 그 에너지를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자, 자 네. 에너지 한번 모아봐요. 동현 씨가 네. 저를 한번 환하게 해주세요. 저를 어떻게든 환하게 해주세요. 일단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으라고요? 괜히 불렀네 또.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짧게 싹 들어가. 짧게 들어갔어. 이제 우리 김동현 선수하고 우리 김영호 씨 이렇게 하죠. 당수라도 당수하시죠. 당수로 당수. 하나, 둘, 셋, 당수. 당수야. 두개 남았어? 여덟 자. 와. 와, 주먹도 아니었어. 와, 당수도 여덟 자당으로. 가요? 이렇게 세겠다. 동현. 파링! 어머! 7급자! 7급자! 아니야! 아니야! 7급자! 7급자! 유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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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형! 김보성 등장! 12개! 12개! 7급자! 12개! 김보성 형 12개! 영영적 네 떠서 완행서 용이 두개 장갑 끼고 왔어. 장갑 끼고 왔어. 여기 18장인데 예. 오늘 뭐 11장만 놓을게요 일단. 이게 뭐라고 저렇게 김보성 씨한테는 이게 최고. 아니야. 보성이 형 진짜 좋아요. 이게요? 아, 이거. 아, 형. 헐! 기합! 못 보겠어. 기합만 놓고요. 좀 더 올리자, 더 올리자. 더 올리지. 더 올려! 김보성 몇 장, 몇 장? 수건을 깔아, 왜 수건을. 지금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13장. 13장. 그거만 해요. 아니, 저 형 죽어 소양파야. 더 올리고 싶어? 더 올리고 싶어? 효도로 생각해, 효도로. 야, 이러다 5장도 못 끄면 어떡하냐.
갑자기 기력 쏙 빠져버려. 가자! 뭐라 하시는 거야? 대한민국 파이팅! 폴란드 말이야, 폴란드 말. 폴란드 가지 화이팅! 화이팅!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건 나 조용히 해. 아, 진짜. 하지 마. 팔꿈치, 팔꿈치 하겠습니다, 팔꿈치. 팔꿈치요? 의리 많이 외치시는데 네. 조영구 씨는 언제 의리 있던가요? 한 번은 그 화장실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딱 문을 여니까 1인용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변기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죠. 네. 딱 들어갔는데 형님 딱 소변기에다가 양분의 변기를 딱 끊고 형님 멋있었어. 끊어져요? 근데 원래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정력이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아니, 소변 다, 누나가 딱 끊으면은. 방광염 걸려, 신장염. 방광염 걸려, 방광염. 네. 저기 사유리 씨. 네. 이 세상에서 조영구 씨랑 김보성 씨밖에 남자가 없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돼요, 사유리 씨. 저 김보성 씨 너무 좋아요. 오, 진짜? 네, 귀여워요. 아까부터 계속 좋다고. 아, 김보성 씨. 김보성 씨.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같대. 사유리 양. 의남매로 어때? 의남매. 의남매 좋죠. 괜찮죠? 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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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한 번. 평생 지게 좋아하잖아요. 4차원. 내 시댁은. 진짜 좋아요. 저요? 두 분 중에. 저도 김보성 씨. 네. 뭐야, 왜요? 아니, 일단 하나로 우직하게 가는 그게 좀 무식하긴 그래. 하지만 그 순수성이 느껴지니까. 근데 만약에 결혼하면 결혼한다면 어 결혼은 싫고요. 네. 그냥 너무 멋있는. 왠지 저기 김보성 씨 같은 오빠가 있으면 평생 지켜줄 것 같아요. 근데 내 실행이랑 지금 사회도 잘못된 게 자꾸 네. 이런 게 멋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형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자꾸 멋있다니까 남의 너무 눈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나서서 하고 그러니까. 절대 자제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고쳐야 돼요, 이거. 바뀌어도 조영구 씨처럼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어도 그쪽도 착해. 원래는 김보성 씨가 되게 여리지 않아요? 아우 진짜 너무 착해요. 눈물도 많고 정말 의리 있고 그리고 뭐든지 뭐 밥을 먹으러 가서도 이 형이 진짜 요즘 어려워요 사실은 조금. 어렵겠죠. 네, 어려운데 어려워 배요. 사실은 뭐 제가 형보다 좀 더 버니까 낼 수 있는데도 의리를 무조건 동생이 내면 왜냐면 저기 김보성 그 사전에는 동생이 돈 내는 게 없거든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렇게 바깥 챙기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저 많이 수입 얻으면 부인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시는 겁니까? 야, 의리로 버틴 거죠. 아, 부인도 의리예요? 와이프도 의리가 있어. 그러니까 형수님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보성 형 때문에 뭐 돈을 좀 날렸지만 저는 보성 형을 얻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게 이 형은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좋지요. 진짜 남자 중에 남자예요. 저는 이런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기 1억 좀 아깝죠. 아깝긴 하지. 보상, 보상을 뭘로 줄 거냐고. 보상을 형 맨날 보상해 준다고. 그걸 신분 봐야지. 그래요? 어. 뭐 지뿔도 없으면 뭘 쓰면 돼요.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그럼. 서로 통하는 게 있고 네, 서로 절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영구 씨, 일기 써요 요새? 일기? 예, 예. 왜요? 아니 왜냐면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을 못하니까. 진짜 못한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정우야 너는 가장 큰 행복이 뭐니? 했더니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빠로서 그럼 내가 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무조건 싸우지 말자. 그때부터 말을 눈에 보이는 거를 말을 안 하고 참았어요. 힘들더라고요. 할 때 놓고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로 푸는구나. 오늘은 아내가 이런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자 그래도 잘 참아낸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쓰고 그 다음날은 오늘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또 참았습니다. 나름대로 푸시는군요. 예예 그 아내 근데 그 아내가 또 일기장을 훔쳐봐가지고 이거 봐요, 조영구 씨. 내가 얘기해 주잖아. 그럴 때는 차를 몰고 그냥 자유로를 달려. 달려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통일전망대가 나와요. 예, 예.
통일전망대 가서 3층에 올라가면은 500원짜리를 넣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어. 어?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보라고. 보면은 그래도 저기보다는 여기가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정말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다 보니까 제가 잘하다 보니까 아내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부부라는 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요즘에는 정말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참 기분 좋아요. 우리 조용구 군은 이게 와이프랑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 한 한 살 차인데 무슨 군이야. 나 47이야. 47이면서 조용구 군이야. 보통 청소년들한테 군이야. 청소년들한테 친구가 되지 무슨 조용구 군이야. 다시 해봐 한번. 친구야 그러면. 아 친구는 안 해. 갑자기 또 친구들. 아 싫어. 어려워. 그래도 돼. 어쨌든 두 분 진짜 그림 좋고요. 예예.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미를 위해서 뭐 거짓말 탐지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렇죠. 절친들이십니다. 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끝까지 좋은 우정 이어나가시길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